오징어 먹물 스파게티는 있는데 왜 문어 먹물 스파게티는 없을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파게티 소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니아들이 즐기는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 처음에는 색깔 때문에 선뜻 먹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 소스는 첫인상과는 달리 그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어 먹물 스파게티는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징어 먹물과 문어 먹물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먹물은 끈적한 점착력이 있어서 소스로 쓰기에 좋지만 문어 먹물은 점착력이 없어서 잘 흐트러지기 때문에 스파게티 면에 잘 배어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오징어와 문어의 먹물의 성질이 다른 것은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어는 물속에서도 잘 퍼지는 먹물로 바닷물을 검게 만들어서 적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오징어가 내뿜는 끈적한 먹물은 바닷물에 풀리지 않고 검은 덩어리가 되어서 물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천적들이 이것을 오징어라고 착각하게 하려는 것이죠. 문어 먹물은 연막 작전용으로 사용되고 오징어 먹물은 허수아비 작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